그리고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얘기하셨던 게 DJI 제품의 초기 불량 교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젤로 현상이라든지 여러 초기 불량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초기 불량은 교환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판정은 이제 DJI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의 실제적인 교체나 아니면 환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신 구입처에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셨을 때는 구입처한테 우선 요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구매한 한국 시리얼인 제품이어도 초기 불량은 구매처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네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구매처에서는 DJI 코리아에 문의하라라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판정을 DJI에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원래 어떻게 보면은 판매처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책임 전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보기에는 불량인데 AS 정책상 초기 불량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럼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자, 그리고 저는 이거 솔직히 돈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돈 벌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DJI에서 얼마 전에 케어 리프레시라는 이제 제품 보증해주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거 AS 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할 만해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기종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할만하고 어떤 제품은 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추천할 만한 제품, 어떤 제품은 리프레시를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매빅 2 프로. 매빅2 프로. 카메라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은 부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구매를 많이 하시니까, 전방 센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두 제품을 사실 권장을 해드리고,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에어2, 그 정도까지도 사실 저는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인스파이어는 인스파이어는 아직 없습니다. 보증이 안 돼요? 아직 케어 리프레시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걔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나온 대로는 다 추천을 하는 거네요. 대부분을 추천, 왜냐면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늘 파손된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그 금액보다는 훨씬 싸게 일단 배터리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프로펠러 따로 사고 배터리 다시 파손된 거 쓰기 찜찜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다새 거로 바꾸는 게. 아, 배터리가 보증이 돼요? 케어를 사용할 때 자부담 비용으로 기체, 프로펠러, 배터리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근데 AS 비용이 저렴해서 한 4, 5만 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사용하면 손해가 아닌지, 이거 횟수 제한 있죠? 횟수제한은 두번 있기는 한데,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배터리랑 이어까지 그냥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 깔끔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케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기체만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 그냥 이 금액대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거는 선택이 이제 고객이 가는 거니까 저희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 아까 불만 나왔던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콜센터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 되게 많은데, 콜센터 전화 왜안 받아요? 아무래도 상담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처음 다 이제 전화를 거시는 거기 때문에 20분, 30분, 40분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하시고 계시면 다른 분이 전화를 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상담자 수보다 전화가 더 많이 걸려오면 그만큼 힘들기는 합니다. 자꾸 인터넷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또 인터넷에서 본것 중에, 드론 관리할 때 무슨, 막, 뭐 이상한 약품을 사다가 면봉에다가 묻혀가지고 뭐 닦고 막, 약간 좀, 에? 뭐 하더라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 개를 봤는데, 사실 뭐, 겉에를 뭐 닦으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묻었으면 이물질을 제거를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모터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약품을, 특수적인 약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씻는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면봉으로 뭐, 짐벌 안쪽 막 이렇게 뭐, 면봉으로 막 손으로 넣던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하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숙련되지 않은 분이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AS팀에서 약간 추천하는 드론 관리법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뭐 크게는 전자제품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일단 일정한 습도와 일정한 온도가 제공이 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권장하는 한 50% 정도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펠러를 가방 안에 장착된 상태로 이제 넣게 되는데, 사실 프로펠러는 비행하시기 전에 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가방 안에 들어있다가 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셔도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드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딱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으나, 어쨌건 매뉴얼 상은 프로펠러는 항상 비행하기 전에 장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프로펠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금 진짜 조금 이가 나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가 나가거나 하는데 이게 새 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비행을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거 괜찮아요? 저희는 그거를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애초 프로펠러라는 게 뭐 1분에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몇백 번에서 몇천 번 도는 제품인데, 그게 이제 공중에서 크랙이 이제 한 번에 쭉 찢어져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게 날아가서 뭔가 재산상 손해를 입히신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프로펠러는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데미지가 입혀졌으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죠? 서브 제품이죠. 중국에서 저렴한 배터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 또 저렴한 프로펠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일단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많이 그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비행을 해보면은 떨리는 부분들도 많고 밸런스가 안 맞아 있는 부분들도 많고 권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출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건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하려면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뭐 배터리가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 제품들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전기는요?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일단 정품을 사용을 권장을 해드리고, 근데 뭐 사용하시는 것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아 근데 충전기가 너무 비싸. 이게 10만원 넘고 너무 비싸. 밸런스 잡는 그게 없는데도 충전기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정품을 쓰기가 비싸서 돈이 없으니까 동시 충전도 안 되는 단점이 있고. 동시 충전도 안 되는데 이거 예 네. 사다 쓰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정품을 두 개를 하시는 걸로. 그거는 자 충전기는 AS 돼요? 이 워런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품들은 3개월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충전기도 시리얼이 있어요? 내가 3개월 안 지났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품에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그렇죠. 아 프로펠러 하나까지 시리얼 번호가 사실 출고될 때는 느낌 있죠. 아 그래요? 물론 고객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걸 상태로는 구분은 안 되지만 저희한테 갖고 있는 고유 번호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AS 저렴하게 받는 노하우가 좀 있어요. 뭐 저도 DJI 다니면서 짬밥이 좀 있어가지고 DJI 다니면서 AS 저렴하게 받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얼굴이 안 나가고 하니까 솔직히 좀 저렴하게 받는 방법 뭐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한두 개만 살짝 팁으로 알려주시면. 사실 팁은 아닌데 이제 일단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카메라가 어디 갔다 그러면 아무튼 부속을 최대한 다 많이 챙겨오는 게 그나마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는 방법.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저희가 다 어쨌건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 받으실 내용은 자 이제 거의 다 내용이 마무리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면, DJI AS 안 받는 노하우. 그러니까 내가 드론이죠, 특히. AS 안 받게 잘 이렇게 좀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기체를 많이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매뉴얼 안에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정보가. 특히나 이제 장애물 회피 기능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다 모든 조건에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조건 조건에서 다 얘가 뭔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매빅2 같은 경우에는 측면 센서가 있는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작동하는 센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모르셔서 그거가 이제 파손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은 비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진행해 주시는 걸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솔직히 제 퇴사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장애물 회피 안 써요. 안 믿어요. 장애물 회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되지 않아요. 네, 장애물 회피 저는 안 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분들 보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장애물 회피 기능이 모르겠다. 쓸모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불신하지는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장애물 회피 키시는 게 좋고 이게 장애물 회피나 이런 기능들을 좀잘 사용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잘해라. 그리고 지자계 뭐 얘기 있는데 지자계가 진짜 비행에 영향이 있어요?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허하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이제 정말 GPS가 교란이 많이 되는 날은 당연히 이제 위성 정보가 틀어지기 때문에 기체가 정확하게 오버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적인 거는 사실 사람이 제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자계 경보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기체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라고 판정이 되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런 날씨에 날려서 나가도 돼요? 방수 돼요? 눈 오는 날 찍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거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람 거센 날, 어느 정도까지 날려도 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날리면 되고 어떤 날에는 날리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날리시는 분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디자이어가 정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점점 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터리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5% 10% 정도는 더 일찍 기체를 회수를 하셔야지 이제 기체가 정확하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항상 논쟁이 있는 건데, 매빅2가 바람에 강하다. 팬텀4가 바람에 강하다. 두개 논쟁이 있어요. 어떤 게 바람에 더 강해요? 근데 이제 다 기체의 부피로 보자면은 아무튼 매빅이 좀더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진 건 맞는 거고 왜냐면은 팬텀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체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바람의 저항성을 좀더 이겨내는 건 아무래도 매빅 쪽이 강하나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스파이어는? 인스파이어는 애초 모터 출력 같은 게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낮은 기체들보다는 낮은 기체라기보다는 팬텀이 아니면 매빅보다는 훨씬 더 바람을 이겨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던 분, DJI AS 관련된 뭐 방문했었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예약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면 네, 마지막 인사로. 아무래도 일단 찾아와신 분 자체가 다 이제 고마운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희한테 안 오신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이런 불편함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많은 건의라든지 아니면 분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제품들을 다 이제 좋아하시고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도 좀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찾아와서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혹시나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나와주시는 걸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이만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